게 당사 하이브드 시스템은 태양광과 태양열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역입니다. 그래서 태양광을 통한 전기를 얻는 부분에 대한 것을 현황 판넬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태양열을 통해서 난방, 냉방, 급탕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급탕 부분에 대한 것은 여름에 그 사용하신 그 열을 통해서 뜨거운 물을 통해 가지고 이 냉방을 사용하실 수가 있죠.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제역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세 번에 걸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번에 그 나온 모델 ETHS-S30은 웹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원격을 통해서 제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현재 들어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웹을 통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제어 시스템입니다.